등산을 가면 조심해야 할 것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라고 합니다.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를 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올 날도 생깁니다. 산은 오르면 꼭 내려와야 하지만 인생은 정상에 서면 그곳에서 내려오기 싫어지죠. 그러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정상이라는 곳, 꼭대기라고 하는 곳은 좁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이 머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뒷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내줘야 하기도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올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애의 과정입니다. 젊음이 아름답긴 하지만 젊음만 아름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젊음이라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아름다움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역사, 정점을 찍은 모든 국가들은 반드시 쇠망의 길로 접어들곤 합니다. 역사 속에 형성되었던 제국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화려한 문명을 누리고 있을 때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체 모순을 견뎌낼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엄중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데 내 힘이 커지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의 영향력이 크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전능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부풀어 오르려고 하는 마음을 누르지 않으면 수치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나훔스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주전 7세기, 8세기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던 아수르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괴하는 자를 영어로는 scatter, 흩어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침으로써 그들을 깨뜨리고 또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맞서오는 적들을 향하여 대비를 잘해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 보려무나 길을 지켜 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 보려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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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성경은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격려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심판, 바벨론과 메대의 군사를 들어서 아수르를 치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아멘.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데 이들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자인 아수르를 치러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 군대가 온다고 합니다. 파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인데 오히려 아수르가 이제는 파괴당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아수르가 파괴를 당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회복시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두 개로 구별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야곱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야복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외삼촌 라반과 불편하게 헤어졌다가 나중에 화해를 하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제 형 에스를 만나야 하는데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 방책을 세웁니다. 자기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앞서 먼저 보내고 또 뒤에 남겼다가 보내죠. 형이 여기를 치면 이쪽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심산이었죠. 그러나 본인은 두려워서 야복강 나로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대퇴부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7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고 야곱이라고 하자 28절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야복강가에서 무너졌죠. 환도뼈가 무너졌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가장 불행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심연입니다. 약탈자들에 의해 약탈을 당합니다.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괴멸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슬그머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강렬한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색깔이 붉은색과 푸른색입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붉은 하늘, 푸르른 땅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이 붉고 땅이 푸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양의 이치로 보면 하늘이 붉고 땅이 푸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어떤 색이 될까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나 대림절이 되면 목회자의 스톨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라는 참회의 색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그러니까 소통을 이룬 색이기도 합니다. 붉은색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색이죠. 그래서 전투에서 붉은색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아멘. 아수르를 치러 오는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형용하고 있는 것이죠. 붉은 빛으로 넘치죠. 마치 불길이 쇠로 만든 병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연상시키죠. 4절,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이런 느낌, 뭔가 압도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아수르 군대를 치러 오는 바벨론 연합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나홈이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멸망하죠. 바로 그때 이런 전투의 광경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그 피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그가 아수르의 수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벨론에 공격하는 군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예군을 뜻합니다. 그들을 파병하는 거죠. 아수르의 도성을 치기 위해 정예병들이 달려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도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 방어벽을 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수르의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데 성곽 사이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해자를 파놓습니다. 안에 성이 있으면 바깥에 담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담을 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산과 곽 사이에 구덩이를 깊이 파서 물을 채워놓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성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성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죠.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고 하죠.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가 성읍 양쪽으로 강물이 불어나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 역사가는 1세기 후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몇 백년 전에 일어난 일을 눈으로 본 듯 서술했을 리는 없고 누군가의 자료에 의지했을 텐데,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을 물이 불어나서 성이 무너진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홈서의 기록과 상당히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곽이 있고 해자가 있지만 인간으로서 막을 도리는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는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니느웨 왕의 부인이 끌려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왕후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아스타롯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탈취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슬피 우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왕후가 끌려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던 여신이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지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에 임하는 참상을 8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니느웨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모든 문명이 그렇지만 물을 중심으로 물가에서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다고 합니다. 세상이 가물어도 그곳은 물이 풍부해서 니느웨로 부가 집중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주변 세계가 황폐화되었을 때에도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은 뭔가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물이 니느웨를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9절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그 나라의 성이 무너지고 노략군이 당도해서 집집마다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을 말한 다음에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황량, 황폐, 폐허 이런 식으로 여러 서술어를 붙이지 않고 단어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부카, 머부카, 머블라카 하는 식으로 리듬을 탑니다. 그래서 뭔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풍부했던 니느웨가 파괴됨으로써 그 파괴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이런 언어 놀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이 부딪힌다는 것은 무서워서 덜덜 떠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긴장할 때 그렇습니다. 물이 가득 고인 못처럼 풍요로웠던 니느웨가 마치 마개가 빠져서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노략군들이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황량, 황폐, 폐허가 그 속에 있고 거기에 머물던 사람들이 낙담하고 서 있을 힘조차 사라지고 얼굴빛조차 쓰러지는 그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멘. 왜 갑자기 사자 이야기를 꺼낼까요? 아수르는 오랫동안 자기들을 스스로 숫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는 오랫동안 자기들을 스스로 숫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움켜쥐는 사자의 용맹함을 자기 민족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량, 황폐, 폐허로 변하고 나니까 사자의 굴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활보하고 다닌 겁니다. 초식동물들은 언제나 포식동물들이 다가올 것에 대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그러나 사자들은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물가에서 배 깔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 초식 동물들은 물을 먹기 위해 주춤거리면서 낮은 포복 자세로 다가가야 하죠. 마치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공포 같은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색한 골목길을 갈 때 여성이 앞서가고 남자가 뒤에서 간다면 그 앞에서 걷는 여성이 뒤에 남자 발자국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남자야 자기 집을 가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럴 때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여성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든지 아니면 미리 앞서가면서 실례합니다. 먼저 앞서 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성이 모르는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남성들의 매너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사자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신을 한 것입니다.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두렵게 하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파괴하던 자들이 파괴당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들이 축적했던 것들이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갈 줄을 몰랐던 오만하고 포악한 국가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결정적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은 항상 법궤와 관련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의미에서 법궤를 모시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만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십니다. 병거를 자랑하던 그들, 젊은 사자들처럼 용맹하게 주변을 찢던 그 용사들, 그리고 거두어들였던 그 노략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파견자들을 보내서 공포를 흩뿌리고 다녔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로마서 8장 31절을 썼는데 그가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당시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60년, 70년 전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수가 능히 아등을 대적하리요. 아멘. 아등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수가 할 때 그 수는 누구 숫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런 든든함,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저 강력한 나라들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들이 오만에 빠져 있을 때 그 오만함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맞서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는 모든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물이 모이는 것 같았던 니느웨, 그리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강과 해자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들 문명의 토대를 허물고 그들이 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나훔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세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치겠어? 누가 나를 맞설 수 있겠어? 내가 이만큼 섰는데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무너지는 때임을 나훔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내려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때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때로 바꾸어 갈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인생이 가장 공고한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잘 사는 것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칭찬에 늘 주의하게 하시어 그것을 즐기는 일이 없게 하소서. 어떤 칭찬의 말에도 비판하는 말에도 얼굴을 간사하게 내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른 사람의 칭찬이 저를 조금도 높여주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칭찬으로 헛되이 들뜨는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들판에 꽃이 되게 하소서. 들꽃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강이나 언덕 골짜기나 들판을 겸손하고도 당당히 밝히고 있을 뿐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부드러운 향기로 들판을 적시고 바람이 불면 싱그러운 향기로 대지를 달리며 비가 오면 안으로 고조시 새 향기를 마련하며 누가 꺾으면 더욱 진하게 향기를 풍기는 들꽃처럼 살게 하소서. 다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생을 소유한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